안녕하세요. 하청이천의 돈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서울숲으로 조깅을 좀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면서 좀든 생각이, 참, 집을 딱잘 잡았다. 저희 집이 딱그 어린이대 공원, 그리고 서울숲 그 대공원 그딱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가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도 너무 잘 꾸며져 있고, 그리고 서울숲도 너무 잘 꾸며져 있어요. 제가 이전에 20대 중후반 때는 이제 마포구에 한 2년 살았고, 그러니까 신촌이 서대문구니까 신촌이랑 마포구 이렇게 1년 1년씩 살고, 또 저기 부산의 연산동에 또한 1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다 여러 곳 살아봤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을 발판 삼아서 집을 고르다 보니까 기준이 좀 이렇게 좀더 현명해진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집값도 더 저렴하고 좋은 곳을 찾았고, 또그 어느 지역에 내가 지냈느냐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집세를 많이 그 집주인한테 많이 주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전세 뭐 7천이다 뭐몇 억짜리다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사정이 되면은 뭐 집주인한테 덜컥 주고선 월세가 매일 빠져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그 어떤 자금 전체를 투자해서 불릴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전부 다 집주인한테 줘버리는 그런 걸좀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아, 월세 좀 좁은 방에 살더라도 내 자산을 굴리는데 좀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싶은 거죠. 그거 플러스 또집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많이 주어져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그게, 왜 좋냐면은 집 주변에 공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원, 어린이대 공원이나 아니면은 서울숲은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되면은 되게 꽃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진짜 리얼 꽃을 다 이렇게 일일이 촘촘히 다 심어 놓고, 그 공원들을 뭐, 어쨌든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아예 그, 뭐지, 직원들한테 다 시켜서 한 거겠죠. 그렇지만, 그런 정성 하나하나가 되게 감동을 주는 것도 있고,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보기에 되게 이뻐서 자꾸 찾게 돼요. 운동복 입고 그냥 가서 조깅하게 되는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다. 공원이 내집 주변에 있는 게 차라리 좋다. 그냥 뭐 다른 아파트나 아니면은 엄청 뭐 비싼 주택 이런 게 별로 부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원룸 월세를 그냥 공원 주변에다가 잡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뭐, 당연히 사람마다 천차만별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마포구랑 서대문구에 살았을 때보다 지금 여기, 광진구 이 주변이 좀 나랑 잘 맞는다? 운동하기에도 좋고, 직장도 이제 자동차가 저는 없거든요. 자동차가 없어도 직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한 15분? 이제 걸어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걸첫 번째로 따졌고, 두 번째로는 근처에 공원이 있냐 없냐 이거를 좀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경제적인 생각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시간 절약도 하고,
돈도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아낄 수 있고. 왜냐면은 사람이 딱 나는 경제적으로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아무리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경제관념이라는 게 사람이 계속 까먹게 돼요. 그래서 장치를 심어놔야 돼. 이건 어쨌든 웬디우드 해빗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좀, 깨달은 바인데, 약간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되게 현명하게 뭔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다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책을 집어들고,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집어들고, 어느 날인가, 뭐 그냥 밤만 되면은 야식이랑 술이 땡기고, 뭐 그런 게 전부 다 습관적이라는 거지.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막, 괜히, 뭐, 새로 나온 영화를 계속 보는 것도 습관인 거고. 어쨌든 광고가 그렇게 다 말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에 이제 세뇌돼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재밌어 보이더라. 뭐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뭐 하는 판단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세뇌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습관 장치 같은 거를 계속 심어놔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호두, 아몬드, 그리고 요거 해바라기씨. 요거를 세 개를 섞어서 이렇게 아침마다 맨날 먹어요. 아이고, 왜안 되냐? 아, 이렇게인가? 이렇게. 라겐락통에다가 하는데 이게 또 너무 안 먹으면 좀 상하는 게 있어서 좀 그래도 빨리빨리 좀 먹으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걸 집어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미 프레이크 우유 저는 우유가 소화가 잘안 돼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팩으로 사서 먹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제 한 15팩 아니 25팩인가? 뭐한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 한쭉 이렇게 크게 있으면은 그거 한 팩씩 해서 이제 현미 후레이크랑 이렇게 아침마다 계속 먹고 이게 가성비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아몬드를 집어넣고 뭐 호두 또 이렇게 해바라기씨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으면은 아침마다 뭐꼭 요리를 해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이 시리얼 먹는 습관 같은 거 그리고 점심에는 이제 내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 습관 그냥 뭐 시장 같은 데 가면은 파랑 양파 같은 거 사는 거 별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어떤 요리든지 파랑 양파 마늘은 꼭 들어가니까 거의 웬만한 요리들은 그런 거좀 사서 이제 볶음밥도 해 먹고 뭐 닭볶음탕도 해 먹고 뭐 라면에도 넣고 뭐 이런저런 음식 같은 것도 해보아로 타는 거죠. 꼭 내가 뭐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습관 같은 거를 좀 30대에는 좀 많이 바꿔보려고요. 그렇게 계속 생활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몰라,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성취감 같은 게 계속 느껴져요. 성취감 같은 게 계속 올라가고 꼭 그냥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이, 솔직히 지금 운동하고 오면서도 보면서 진짜 독일 차랑 사람들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차들은 다 보고 온것 같아. 그냥 잠깐 운동을 갔다 온 사이에도 엄청 그 비싼 차, 비싼 아파트 이런 거는 계속 보게 되는 거니까. 근데 별로 이제는 아, 나이 먹었나? 그냥 그런 게뭐 부럽거나 그런 게 아니지. 그냥 내 삶에 가장 만족하고 내 삶보다 조금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지면은 좀 성취감이 좀 올라가는 거고 그냥 이런 삶의 태도로 저는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지금 삶에 만족해.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혹시 좋은 그 내용의 영상이 있으면은 좀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